제33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체육대회가 열렸는데요. 각자의 지역을 대표해서 나온 선수들의 열정이 담긴 모습을 신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, 배드민턴 결승전이 한창입니다. 불편한 몸과 손이 버거울 법도 하지만 이들이 가진 열정만큼은 국가대표 부럽지 않습니다. 오랜 승부 끝에 힘들기도 하지만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어 기쁩니다. 나온 것 자체가 기쁘고 좀 더 우리 장애인들이 더욱더 이런 자리가 좀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같이 즐겁게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뒤이어 화살축 던지기. 응원단의 얼굴에서도 선수들의 얼굴에서도 웃음이 가득한 채 승부를 이어갑니다. 이처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열린 축제 앞마당에서 경기도의 시군을 대표해 모인 지체장애인 선수단은 자신의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했습니다. 삶의 의욕을 갖고 살아가는데 큰 희망과 그분들의 어떤 자신감을 심어주는 이런 계기가 된다고 보고 모든 장애인들을 좀 많이 참석을 시켜서 승패를 떠나 장애를 딛고 최선을 다한 선수들이 함께 모이는 화합이 장이 되었습니다. 지뉴스 플러스 신희연입니다.